좋은 기세로 연승을 달리고 있었는데 오늘 KT전 패배하게 돼서 굉장히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. 저도 연승하고 있었는데 오늘 시바나 잘 준비해왔다고 생각했는데 또 대회 가니까 확실히 좀 다르게 느껴지고 그리고 뭔가 잘안된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아쉬운 것 같아요. 일단 뭐 시판을 하게 된 이유는 뭐 솔로 랭크나 이제 타 리그에서 나왔을 때뭐 지표나 데이터 이런 게 워낙 좋았어서 시도를 해보다가 저희도 이제 연습 과정에서 또 좋은 모습이 많이 나와가지고 준비를 하게 됐는데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문제점들이 있어서 뭐 돌아가서 더 자세히 다뤄봐야겠지만 활용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. 저도 데이터도 좋고 충분히 엄청 좋은 픽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요. 실제로 연습에서도 그렇게 나와서 더 확신도 생기고 그랬는데 오늘 일단 1세트 같은 경우는 용싸움에서 저희가 이겼어야 했는데 첫 용싸움에서 지고부터 약간 좀 픽이 조금 확실히 퇴색되는 느낌이었고요. 왜냐면 세나 니달리로 2위를 하면서 약간 카운터 당하는 느낌이 있었고 3세트는 아이번 대 시바나는 매치업은 따로 연습에서 해보진 않았지만 오늘 1세트도 그렇고 충분히 좀 아이번 상대로 아 시바나 상대로 아이번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두고는 있어서 또 픽을 밴도 했었는데 3세트 같은 경우에 또 아이번 상대로 마땅히 더 좋은 AP 정글을 찾기는 애매하다 생각해서 시바나 더 좋다고 생각했고 좀더 3세트 같은 경우는 뱀픽 적으로 좀더 다듬었어야 됐을 것 같아요. 일단은 연승 속에서도 팀이 스스로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발전할 수 있다면 제일 베스트지만 지기 전까지는 좀 그런 문제점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번에 지면서 저희가 뭐 생각했던 티어 구도가 좀 어긋난다거나 아니면 저희 플레이적으로 좀 부족했던 점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더 생각하면서 잘 보완할 수 있게 돼서 일단 수확이 있는 패배였다고 생각을 하고, 네, 패배를 기점으로 다음 경기들 더 깔끔한 경기력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저희 팀 돌아가서 오늘 패배했던 요인들 분석하고 좀 티어 정리 잘해서 저희가 잘할수 있는 부분들 다시 장점들 잘 발전시켜서 그렇게 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. 저도 오늘 일단 패배로 오늘 경기 좀더 보면서 어떻게 더 준비했어야 될지 어떤 부분에서 더 잘했어야 될지 점검하면서 앞으로 경기 준비해야 될것 같아요.